저도 이제 그 멧돼지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였죠. 예. 그 이제 그 송이버섯을 따면은 이제 그게 큰 돈이 된다 그래서 송이버섯을 따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우연치 않게 이 멧돼지 이게 참 약간의 논란의 장면이었죠. 예전에 그 웰컴 투 동막골에서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서 네. 이제 근데 정말 좀 기발하면서도 예, 재밌었던 장면이었고 네. 그리고 얘기하신 어떤 그 조연 선생님 그분 이름이 타케나카 나우토인가 그 여러 영화에서 정말로 네. 예, 많은 조연을 했었던 네. 예, 그분의 연기도 또 일품이었죠. 네. 예. 이 영화의 감독은 야구치 시노부라는 감독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? 예, 일본에서 꽤 명성이 있는 감독인데요. 네. 이전에 그 워터보이즈라는 어떤 이건 남자 또 고등학교 이야기죠. 그렇죠. 남자 고등학교의 네. 예. 어떤 그 그 이야기고 예. 네. 또 뭐 도쿄 랩소디, 해피 플라이트 등 이렇게 많은 작품을 감독했습니다. 네. 이 감독님 역시 이제 그 어떤 재즈의 뭔가 그런 거 있지 않나요? 영화에서 재즈를 배경으로 하자 하면은 재즈에 좀 재즈가 싫은데 재즈를 배경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뭔가 좀 예. 요즘 관심이 가고 아니면 원래 좋아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감독님은 어떠셨어요? 이 영화에서 이 음악들을 들었을 때 네. 방금 전에 그 스크로브락에서는 또 락을 예. 들었었고 예. 여기서는 또 재즈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그 흔히 우리가 재즈를 생각하면은 연세 지긋한 네.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루이 암스트롱이나 네, 네. 이런 분들이 연주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이제 이 여고생들이 이제 이 재즈를 연주하는 이 느낌 자체가 또 많이 색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재즈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 역시 그 네. 출연한 배우들이 모두 100% 실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실제로 아. 연주를 한 그런 건데,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연습,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런 과정을 실제 이 출연한 배우들이 겪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. 저도 아까 좀 전에 잠깐 보니까 그게 실연이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했었다. 예. 그걸 감행을 했다. 네. 정말 대단한 감독님이지 않나 예. 이런 생각도 들고. 그쵸. 참 정말 이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.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종합 예술이라고도 하잖아요. 예. 뭐 음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미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요즘은 또 이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이런 예. 또 그런 CG도 포함이 되고 정말 그런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이 영화 한 편을 총 감독하는 디렉터 입장에서는 정말 예. 웬만한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게 아니고선 정말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. 정말 어마어마한 건. 그렇죠? 예. 근데 이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우분들 역시 네. 그렇게 뭐 정말 본인이 어떤 그 맡은 어떤 캐릭터에 이입되기 위해서 정말 살을 많이 빼기도 하고 오히려 찌우기도 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감독만큼 배우분들 역시도 정말 이제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. 네, 예. 참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유쾌한 학원물을 두 편 소개를 해봤는데요. 조금 평범하진 않았지만 또 억지스럽지도 않은 영화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처럼 뭔가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에 대한 그런 영화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자, 뭐 오늘은 상당히 제가 봤는데 감독님께서 막 애드립도 하시고 지금 뭐 상당히 좋으세요. 많이 편해지신 안방 같죠 이제. 아, 그게 제가 이제 정우 씨랑 방송을 하면서 대본을 조금씩 덜 보니까. 그렇죠. 맞아요. 예, 그게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. 필요 악입니다. 예.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. 정말 필요하거든요, 대본이. 근데 여기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방송은 끌려가죠, 대본이. 예. 예,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본을 참고를 하면서. 예. 근데 정우 씨가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대본에 안 나오는 그렇죠. 질문도 해주시고 예. 그러니까 더. 예.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. 예.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. 예. DJ가 좋으니까 예. 예. 게스트들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. 그런 말씀 한마디 드리면서. 자, 그래요. 자, 다음 주에는 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뵐 걸 기대를 하면서. 일단 노래는요. 또 이 OST 중에서 들어봐야겠네요. 아까 루이 암스트롱 얘기 잠깐 하셨지만 예. 그 이 그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가 아까 얘기하신 그 멧돼지 장면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죠.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예. 안 맞는 듯하면서도 예. 그렇죠. 언니 차원에서도 예. 자,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이 노래
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의 영화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귀뜸을 좀 예, 해주신다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또 코미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블랙 코미디 영화들을 네. 한번 모아서 좀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, 블랙 코미디 저도 좀 매니아까지는 아닌데 예.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. 네, 기대가 되는군요. 저 오늘 즐거웠고요. 아,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